다음은 DB생명. DB생명도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좀 보험안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쭉 내려갈게요. 뭐 불필요한 거 내용 얘기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내용들만 올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네, 질병 사전 심사예요. 가입 설계할 때 생명보험은 수납하고 후심사를 보는데요. 그런 것보다 가입 설계할 때 인수 여건을 먼저 확인하고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산이 시스템이 됐다. 네. 보험료 환급 2배형 신설. 납입기한 중에 암 진단비, 진단 시에는 납입,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된다. 물론 진단비도 나오지만 보장은 10년간 이렇게 해서 7년, 10년 시점에서 환급을 해준다. 그 완납 이후에 사망했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돌려주고 완납 시점 이후에 해약 시에도 약, 네, 지금 해약환급이 지금 많이 발생이 돼서 거의 다 웬만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유올케어 암종신, 간편한 3.25 이렇게 해서 무진단, 무서류로 가입이 최대 3천만까지 되고요. 무진단, 무서류 가입 한도, 그래서 암진단 급부 합산 한도, 한시저 우대 암진단비 급부가 일단은 이미 많이 쓰셨던 고객에게 업셀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DB생명은 암진단 급부가 이미 1억 5천만 원이 있으셨던 고객도 유올케어 암보험으로 1억 정도 가입이 가능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깨알 같은 것이나 뭐 황금 넘어가고요. 네. 레고보험의 9월의 플랜이에요. 간병인 사용 2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보장이 플랜이 있고요. 간병에도 효자되는 레고보험 간병보장 플랜 이런 것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고르는 건강보험 갱신형 다 있고요. 백내장, 대장용조, 관절염 이런 것도 잘 보상을 안 해주는데 실손보험에서 보상 못 받는 분들은 실손보험 수수비보험으로 케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암비례형 1000만원부터 5년간 네 요즘에는 500이나 300부터 10년간인데 별 메리트는 없죠. 정액형은 뭐 나쁘지 않아요. 계속 받는 뇌실 수술비까지 이렇게 넣으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DB생명 나머지는 큰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해양학급 뭐 이런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보장의 정액형을 더하다. 암 비례형 1000만원씩 5억이죠. 근데 요즘에는 농협도 그렇지만 300만원부터 1억 그리고 10년간 비갱신형 가입이 되다 보니까 농협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정액형도 5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암수술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받으면 나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DB생명은 9월달에 바뀌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치매 하나 있죠. 당신 곁에 치매 간병보험이에요. 해양환급 미지급형으로 하면 월 2만원대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표준형 대비 21%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장기 요양 데이케어 센터 30만원. 여기다가 한화생명 20만원. 도양생명 50만원. 그 노치형 갈 때마다 100만원씩. 노치형 갈 때마다 100만원씩 나온다는 거. 경증 이상 1호 등급 20만원. 장기 요양. 네, 5등급 이상 20만원. 이런 것도 실속 있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1호 등급이나 인지 지원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 어우, 좋네요. 네, 인지 지원 등급 판명 시에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니까 이것 또한 역시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급은 넘어갈게요. 환급 이거 깨알 같은 것이라 미지급형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신보험 7년 완납 시에 99%, 10년 시점에서 123% 나쁘지 않죠. 하지만 동양생명이랑 라이나생명이 124%. 네, 이런 부분들 가장 높은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DB생명 여기까지 할게요. 가봉!